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기지 못하는 시련을 다루는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문제를 다룰 때 처음 아주 작아 보이는 염려 문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염려는 대단히 작은 문제 같지만 실제로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염려 문제에서 해결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문제가 탁 벌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탁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딸을 둘 이제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어릴 때 보면 병원 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병원 가는 날은 아침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병원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침에 안 먹어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병원에 이렇게 한 번은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하시고는 오늘은 주사를 안 맞아도 되겠다. 아이가 뭐 얼굴이 얼마나 그렇게 환하게 펴지는지, 주사를 안 맞는 게 저렇게 좋은가? 어른이 되고 나면 주사를 맞고 안 맞고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물론 뭐 주사 맞는 것 자체가 즐거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따끔하게 한대 맞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이 좀 내리고 염증도 가라앉으면 훨씬 좋지요. 여러분 중에는 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수액 주사를 일부러 놓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주사 같은 건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죠, 그죠? 병원 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밥이 안 먹힐 정도가 되는 분 있습니까? 나중에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른은 그런 마음 없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장난 삼아 오늘 좀 병원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하루 종일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린 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사 같은 문제는 뭐 나이가 들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싶어도 어른이 된 우리들도 무슨 문제가 하나 탁 생기고 나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린애랑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큰 어려움이 닥치면 또는 건강의 질병의 문제로 어려운 문제가 오면 또는 집안의 가족들 사이에 또는 일가 친척 부모님과의 관계에 무슨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죠. 뭐 누가 말 한마디 좀안 좋은 말 하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안 좋아 보이면 그것 때문에 며칠을 잠을 못 자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겪게 되는 이 염려, 걱정.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먼저 이 염려 문제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이 심각성을 우리가 일단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계속 염려 문제에 시달리냐면 염려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잘 모르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살다 보면 다 염려하는 거지 뭐. 어려우니까 염려가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일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염려를 떨쳐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염려를 해도 뭐 괜찮은 거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중에 또는 이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받아야 된다. 그런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이지만 세상 근심은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이게 세상 근심인지 정확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총뿌리를 들이다대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렇게 하면 정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말은 입으로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나를 안 믿는구나,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것이 이렇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겁이 나는 겁니다. 도대체 자기가 모세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왔거든요. 4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어요. 당장에 들어가면 그 정복할 것 같았어요. 4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 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출애굽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거듭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고 계세요.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애들 길을 가르치지, 아 내가 도대체 앞길은 어떻게 헤쳐나가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속에 염려가 일어나는 것,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도 소용이 없어요. 염려가 있는 사람은 말씀 들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마음에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은혜가 되고, 또 보혈 찬송을 부를 때 뭔가 마음에 감동도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그런 어떤 놀라운 위로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어떤 느낌도 오고. 근데 여러분, 마음의 염려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집회 끝나고 돌아가면 똑같아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시덤불이 꽉 있는 밭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은혜는 돼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회에 오면 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똑같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똑같고,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말씀 듣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 똑같지는. 말씀 들으면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무 역사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사는 염려가 가득한데, 핍박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을 들어도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내가 씨를 심게 하세요. 뭐 구제헌금을 하거나 선교헌금을 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너가 섬기라. 마음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한평생 걱정 염려하며 사느라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한 인생을 살았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도 생활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도 느낌이 없어요. 아, 지금이 중요한 때구나. 지금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지금이 뭔가 조짐이 영적으로 대단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먹고 있고 사는 일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지고 나면 그러면 진짜 나 뭐하고 살았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과 생활의 염려가 영적으로는 같은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은 오늘 안 오셨죠? 불금이잖아요.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라가 도무지 정말 답답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에 정말 어지간한 갈망이 있으니까 오신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한 가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생활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에게는 실제로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심각한 영향을 끼쳐요. 마귀가 틈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 속에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완전히 마귀 놀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8절에 가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도대체 누구를 찾고 삼키려고 하는 거죠? 염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마귀 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마귀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나 오세요 이렇게 제발 좀 오세요. 그건 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아 염려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내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마음을 먼저 점령해 버린 거예요. 뭐로? 생활 염려로,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두 마음도 품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주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걱정과 염려는 들어올 틈이 없고 내가 세상 걱정과 근심을 마음에 품으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게 뭐 큰 죄예요 뭐? 내가 무슨 누구를 사기쳤어요? 누구를 폭행을 했어요? 내가 무슨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냥 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걱정과 염려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몸에 암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나 정말 난감합니까? 암이래.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시는 분에게 알려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서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수술을 해야 되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냐.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다급하게,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암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암이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하고 식사하면서 정말 암이래요. 아니 그걸 언제 아셨어요? 한 열흘 됐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염려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는 벌써 가지고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도 그냥 계속 염려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모르니까. 늘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물컵이 있는 것을 잠깐 물을 마시고 내려놓으면 이 물컵 무게가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잠깐 마시고 내려놓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물컵을 계속 한 시간을 들고 있다면 이 무게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에 이 물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정말 팔에 어깨 상당한 부담이 되고 만약에 이 물컵을 한 주간 동안 내내 들고 있다면 그건 정말 탈이 나는 거죠.
염려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밤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일이 딱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그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그럴 때 여러분 문제보다도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크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운 일보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게 훨씬 크다. 심각한 문제다. 그 점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심우인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그 네팔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신 적이 있는데 네팔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그 선교사님이 보고한 그때 13명인가 네팔에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13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봉쇄가 되고 이동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살을 한 사람이 875명이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서 죽은 사람은 13명.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875명. 이게 염려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그 어려움보다도 그것으로 인한 염려가 우리를 도망치는 거죠. 선한목자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자가 되어보면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교우들이 일어나는 문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직원들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문제, 또 교육관 건축 문제 뭐 관련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속에 염려거리는 얼마나 많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염려를 제가 끌어안기 시작하면 아마 저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염려로 인해서 먼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 있는 어떤 염려가 벌써 이게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식욕을 잃어버리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다면 오늘 주여 제가 이 염려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염려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 위에 죽으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 이걸 분명히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지금 살면서 부딪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그로 인한 염려를 계속 끌어안고 있어요.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뭐가 심각하게 속고 있는 거구나. 아,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 문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뭐 관계 문제, 실직의 문제, 무슨 자녀들의 문제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염려로 일단 마음이 먼저 꺾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 여러분 중에는 아유 맡겨줘야 맡기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맡겨지지 않으면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게, 맡겨지니까 맡기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 맡겨지는데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믿음으로 먼저 취해야 돼요. 아, 맡겨지는 거구나. 주께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 그 말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분명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구원 받았어, 정말 믿어, 믿어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내 속에는 영생이 있어,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염려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염려가 안 되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불안하죠. 당신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 염려 안 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문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구원의 확신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아, 이것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어느 전도사님 그 세미나 때 갔더니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목사도 돼야 되고 나도 정말 목회를 잘할 수 있을지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좋은 목사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그때 그 전도사님을 보니까 마음에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도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실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전도사님 마음에 앞으로 내가 좋은 목사가 될까, 나도 교회를 담임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 구하세요. 아니, 주님을 믿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것이라, 당연히 믿는 거죠. 뭐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뭔 안 해요? 걱정은 안 해요.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 안 믿어지면 목회를 왜 해요? 나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쓰실 분도 주님이시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걱정하지 않는 믿음, 그게 지금 전도사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준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 주님이 다 맡아주신다, 그 점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게 얼마나 많은지 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지금 내가 부딪혀 있는 문제, 그게 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은 능히 이 문제를 다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를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러느라고 염려가 하나 더 생겼어요. 돈도 염려고 건강도 염려고 부부 사이에도 염려고 애들도 문제고 그렇게 염려하는 또 그 염려가 또 문제고 이건 정말 정말 틀린 말이에요. 염려는 어떻게 없어지나 염려는 내 마음의 생각이 염려 쪽에 가득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이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찰 수가 없어요. 염려로 가득 차든지 주님으로 가득 차든지. 암환자이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얼굴이 그냥 흑빛이에요. 10년 만에 암이 재발이 되셨어요. 아주 젊은 집사님이신데 그러니 얼굴이 흑빛이 될 만도 하죠. 근데 그 집사님 이야기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지난 10년 동안 계속 회개하며 살았다.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랬나 봐.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제가 보니까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10년을 살면 암이 걸리겠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마음이 힘들게 계속 암만 묵상하고 그렇게 샀는데 몸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러다가는 큰일 나요. 집사님 안에는 지금 암도 생겼고 그러나 집사님 안에 예수님도 계세요. 누가 더 커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큰데도 집사님은 지난 10년 동안 암만 계속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하지만 집사님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집사님 이제부터는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없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신데 주님만 생각. 목표는 암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암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기 위해서 매일 일기라도 쓰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면 즉시 주님 생각하고 또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또 주님 생각하고 그냥 입으로라도 주님을 부르고 주여 주님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로소 염려가 주께 맡겨버려지는 그게 바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거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때 정말 계산이 안 되는 건축을 했습니다. 빚은 엄청나게 많고 그런 가운데 또 이 본당 공사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빚을 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인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남은 교인들은 그 전까지 건축원금 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요. 온전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도 거의 없을 정도.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 될 지경이 됐으니 그러니 우리가 이 성남시청의 골칫거리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교회가. 그러니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도 마치고 그리고 주님을 진짜 믿읍시다. 우리에게는 이걸 감당할 힘은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공사를 했어요. 그게 2006년입니다. 예배당 공사를 끝냈는데 그만 부도 위기가 왔어요. 도무지 이자도 갚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는 그해 10월에 부도가 날 형편이 됐습니다. 재정부에서 도무지 이자를 이렇게
마련할 길이 더 이상은 없다. 그때 미국 집회를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심장에 쇼크가 왔어요. 이제 부도가 난다. 선한 목자교회라는 교회에 예배당 무리하게 짓더니 부도가 났다. 뭐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고. 자,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면 생각 실제로 부도가 난 거 아니에요. 부도가 날 걸 생각하니까 쇼크가 왔다니까.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잘 부도가 나서 쇼크가 왔으면 그랬나 보다 그럴 텐데 부도가 안 난 거예요, 아직은. 근데 날까 봐 걱정이 되니까 벌써 쇼크가 오잖아요. 염려가 이렇게 무섭더라고. 그때 숨도 쉴 수가 없고 정말 칼이 심장에 꽂힌 것 같이 그렇게 통증이 올 때 했던 고백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정말 몇 번을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정말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다시 이렇게 숨이 쉬어지고 야 살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참 놀랍게도 이 예배당 건축의 부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거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될 건지에 대한 근거도 없는데 믿음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아,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 그러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을 거야. 그때 어느 분이 1억 헌금을 11조를 하시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어지면서 그 이자 갚는 숨통이 이렇게 또 열리고 열리면서 그 이후에는 이 연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달림이 없었어요. 주님을 이렇게 붙잡게 돼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믿어지니까 주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놀라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염려가 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았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가나안 정복 들어가고 여리고 성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절대로 걱정하고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양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을 참 정말 기도하며 그 교회 교인들의 갈망과 소원이었는데 주민들이 너무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 경상도 쪽 지역의 분위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 예배당 건축을 너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 너 그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너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럼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안 하는 거죠. 주민들이 짓지 말라고 하면 짓지 않겠습니다. 뭐 가로막으면 그냥 우리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속상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더 좋은 곳에 대지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 정말 짓고 싶었던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로 못했는데 훨씬 더 넓고 좋은 곳에 갑자기 땅이 생겨서 거기다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했었으면 아마 교회 자체도 참 어려움도 많았고 예배당도 지을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뭐 죽은 사람, 병든 사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겠어요?
실제로 몸이 아파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을 만나면 제가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걱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겨야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 거 하나는 분명히 믿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환자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같이 계세요. 저는 그 환자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없어요. 어떤 경우는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고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제 안에 분명히 계시고 그 환우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지요. 뭐. 그래서 마음속에 야, 이 병이 고침받을까? 내가 기도해도 될까? 그런 마음의 염려가 없어져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분명히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정말 그 병에 대해서 탁월한 의사예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의사가 그 병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쳤는지 몰라요. 그런 의사와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분이 내 주치의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얼마나 편안해요. 야,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인 사람이 내 주치의야, 담당 의사가 됐어. 그때 오는 마음이, 병은 있지만 염려는 이제 없어졌죠. 아, 세상의 명의를 만나도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병은 있지만 마음의 염려는 떠나는 것이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내 속에 염려와 걱정이 떠나게 하신, 그래서 평강이 오는 겁니다. 오늘도 주께서 그 일을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임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염려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더 이상 염려가 안 되는 게 기적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까지 가야 그게 진짜 해결받은 겁니다. 염려가 안 돼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아직은 끝은 아닙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에요? 감사함.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정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내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온전하게 된 거예요.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고, 다시 말하면 염려를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구나. 주님, 이 염려를 이제 내가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그 뒤에 감사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응답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